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말에 묶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나서 그 다음 느낌과 태도를 통과합니다. 사단이 씨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면 그게 자라서요, 사단이 원하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것은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부정적인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도 말하기를 거절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치유를 믿어요. 하지만 외적인 증거를 보지 못해서 나는 이게 진짜 치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 말로 인해서 치유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면 내 입으로 치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역을 내가 입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진짜로 내 영역 안에 풀어놓는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잠언의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는 오로지 생명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혀는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대부분 이 생명보다 죽음의 말들을 많이 풀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 말로서 내 자신 스스로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내 말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묶여지는 것입니다. 내 한 말에 묶이는 것이에요. 말은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를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비난하고 망가뜨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당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 바로 죽음을 풀어놓는 것으로 내가 잘못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려고 하시지만 내 부정적인 말로 그것과 반대되는 영적인 능력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자녀들에 관한 말입니다. 너는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더럽게 방었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 중에 아이들을 묶고 있는 그런 잘못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그렇게 인정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정리가 깨끗해지고 더 앞으로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반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무것이나 나오지 않도록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41편 3편에 생명을 말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왜냐? 이것은 나의 열매. 네, 내가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이 열매는 부정적인 것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에서 말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생산하는 씨입니다. 내가 투덜대고 불평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그런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괴로움이 있더라도 말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 긍정적인 바른 말을 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말, 말의 중요성입니다.